소주값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소주 6천 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위축되는 그런 단적인 사례인데 국민들께서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주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자꾸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업계의 소주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입물가 때문에 하니까 주류업계하고 소통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원가 절감할 부분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또 도와줘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없는지 이렇게 좀 노력을 같이 하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 등을 점검해 과도한 수익을 내는 건 아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류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들어오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주류업계는 가격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뭐 안 올린다 확정이 아니라 저희도 아직 뭐 내부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방비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에 이어 소주값까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